안녕하세요. 이 대한경제가 주최하고 누르문화예술단과 페페로미가 주관하는 청년이 청년의 꿈을 이야기하다 릴레이 캠페인의 아홉 번째 주자 클립의 멤버 은하입니다. 그럼 너의 것이야. 저는 오늘 양재시민의 숲 페페로미에 와 있는데요. 청년 예술가와 함께하는 오래도록 누르아트 공모전의 다섯 번째 전시 사익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시에 참여하신 문소영 작가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있는 청년 작가 문소영입니다. 저는 평면에 페인팅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도미노 회를 소재로 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이 사익결인데요. 전시명이 재밌는데 혹시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전시는 정주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시 사익결은 사람과 도시,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의 존재와 유기적인 관계를 예술로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사람과 그 도시 사이의 우리의 존재와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모색을 담고 있어요. 그중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도미노 시리즈는 사람과 도시를 형상화한 도미노 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긍정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을 작업에 담아내고 있어요. 사람을 도미노로 형상화하고 도미노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품 하나하나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작품들에 대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작품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으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가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연물인 나무가 깎이고 같은 크기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사람이 태어나 교육받고 양육되어지는 과정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렬로 세워져 있는 도미노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삶의 터전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비슷한 간격으로 세워져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도미노들 사이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긴장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빗발치는 삶 속에서 긴장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도미노 놀이 메커니즘을 사용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또 덤이라 칭한 쌓여져 있는 도미노들은 곧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세워지지 않은 이 패들을 하나의 자원이라고 여겨지며 새로운 길을 위하거나 아니면 더 길어질 길을 위한 동력입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여러 가지의 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 작품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에 대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하님께서 클립의 멤버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클립과 은하님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아직 연습생이지만 데뷔 이전에 많은 무대 경험을 쌓고자 야외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행운분들을 위해 비대면 공연으로 약 세 달간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를 조금씩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돌 그룹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도 작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청년 작가 문소영의 삶과 일상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네. 청년 작가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전시 기회를 갖고 전시에 참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는 일단 전시를 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그림 그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심도 적절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내 작업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데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나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학교 갈 수 있을 때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또 그 외 시간은 적절히 공부하고 글 쓰는 연습도 하고 심도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장르 상관없이 동시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 예술가가 가진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작가라는 꿈을 위해 끊임없는 배움과 작업활동, 일상을 살아가는 작가님을 보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하님께서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서 힘든 점이나 고충은 없으세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일도 좋았고요.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좀 외로웠지만 대표님과 멤버들이 함께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기에 힘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누구보다 간절하고 소중하였기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은하님 너무 멋지세요. 저도 은하님께서 나중에 하실 공연 꼭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공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도 작가라는 꿈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 다음 전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작품들도 보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고 특별했던 시간 같습니다. 네, 저도 은하님과 함께 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은하님처럼 멋진 아이돌 그룹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 힘내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소영 작가님 화이팅! 클립 김은아 화이팅!